네, 안녕하세요. 네, 신인 솔로 가수 이용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신인 솔로 가수 이용기 씨. 아, 박수가 제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기자님들 앞에서 노래한 거는 사실 처음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기자님들만 있는데 혼자 부르는 거 그렇죠. 처음이죠. 어때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네. 기자님들 앞에서는 뭘 해도 항상 어색해요. 네, 항상 뭔가 두렵고 뭔가 제가 준비한 거를 뭔가 100%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이상한 그 위화감 같은 게 있어요. 아, 저는 이 기자님들이 이렇게 있을 때 무대에 서면 가장 걱정되는 게 이렇게 눈 이렇게 깜빡거릴 때 사진 찍힐까 봐.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처음부터 눈을 감고 부르거나 아니면 아예 네. 계속 뜨고 부르거나. 제가 그래서 아까 네. 후렴구에서는 네. 거의 다 눈을 감았어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예. 그만큼 또 감정 전달이 잘 됐는데 저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첫 데뷔 우리 솔로 데뷔죠. 이용기 씨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 근데 앨범명이 FM30이에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앨범 컨셉과 곡, 노래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많이 이제 신경 쓰면서 준비했는데 사실 앨범 타이틀을 뭘로 해야 될지가 진짜 너무 걱정이거든요. 예. 옆에서 스타일리스트 동생이 도와줬어요. 오빠 그런 거 어때? 오빠 요번에 타투를 네. 라디오 모양 했으니 라디오를 컨셉으로 해보는 거 어떠냐. 타투를 여기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너무나도 순수하죠 여러분. 막 거칠고 막 악마 이런 게 아니라 라디오를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 라디오를 넣은 의미가 네. 라디오는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그렇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널리 퍼지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FM30이 30이는 제 생일인 거 아시죠? 그렇죠. 네. 30이 우리 1989년 3월 2일생 90년생이요? 그래요. 네, 제가 33살 됐더니 어쨌거나 우리 앨범명처럼 이번 앨범에 또 홍기 씨만의 색깔이 굉장히 들어있는데 저도 어제 싹 몇 번을 들었어요. 또 DJ로서 알고 와야 되는데 굉장히 놀랐던 게 그동안 FT아일랜드 음악하면서 락적인 모습 많이 보여줘서 어떤 음악을 할까 했는데 첫 트랙부터가 약간 EDM 그렇죠. 약간 또 클럽 음악 때 또 그 제목이 영어라서 기억을 못하는데 에세이저데이 그래요? 굉장히 또 요즘 또 시대에 맞는 노래 그렇죠. 해주셨고요. 먼저 우리 홍기 씨를 응원하는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도착했어요. 네. 자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자 보면은 우리 청담동에 사시는 재진이님 재진이님 누가 봐도 재진이 하면은 딱 떠오르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꼭 잘 되자. 열심히 한 만큼 잘 될 거야.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형이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아. 어서 파이팅이라고. 청담동에 사시는 재진이님인데 굉장히 친근한 사람처럼 네, 예, 제가 아는 사람이 꼭 답을 것 같아요. 네. 네. 옥수동에 사시는 내가 리더라님은 이분 이름이 왠지 최종훈 이런 네, 느낌이 네, 날 것 같은데 홍스타 이번 앨범 잘 돼서 나 버리지 마. 난 네 옆에서 기타 쳐야 무대에서 살아있음을 느껴라고 해주셨어요. 신나는 말을 주셨네요. 네, 옥수동에 사시는 그리고 성수동에 사시는 송승헌 아님 송승현님 님은 홍기영 엑소랑 같이 나온대. 형은 우리한테 엑소 이상이라고 해주셨어요. 이번에 그러고 보면 우리 이용기 씨 그리고 엑소 분들 EXID 분들이랑 뭐 다른 가수분들 다이나믹 듀오 분들도 있고 이렇게 팽팽한데 사실 이용기 씨 같은 경우는 앨범 시대 때부터 워낙 오래 했으니까 뭐 팬들과 또 함께하는 자리잖아요. 뭐 부담이나 네. 이런 거는 어때요? 사실은 그 뭐랄까 FT 앨범 저번에 이번 연도 2월에 3월에 냈던 앨범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워낙 매니아적인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뭐 누가 많이 이제 들어주세요. 그냥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가 많이 담겨있던 앨범이었으면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조금 저 오늘 단 한숨도 못 잤어요. 저희 같이 이제 곡 작업을 하는 동생들도 그렇죠. 한숨도 못 잤어요. 이렇게 또 홀로서기를 또 처음 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사연, 예, 율현동에 사시는 귀염미나님께서, 이 친구, 미나니 이 친구는 정말 귀엽지만 양심도 없어요. 왜요, 왜요? 자기 스스로 귀염미나. 아, 예, 예. 이 친구도 이제 나이가. 홍스타님 활동하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리허설 끝나고 PC방 가지 말고 중간중간 좀 주무세요. 아침에 매니저 형들을 노래 안 부르게 일찍 일어나시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어떻게 중간중간 PC방을 자주 이용하시나봐요. 아무래도 저희가 또 하는 그 게임이 같은 게임이 그 요번에 그거 보셨어요? 앨범 노래 제목 중에 LOL 있는 거? 그치! 여러분 우리 이용기씨 앨범 노래 중에 그게 4번 트랙인가 5번 트랙인가 LOL이라는 노래 제목이 있는데 부제는 또 잘 껴맞췄더라고요. 네, 잘 껴맞췄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주 가죠. 네, 알겠 저도 가지 않습니다. 아, 전 집에 차렸어요, PC가. 아, 컴퓨터 몇 대 놓고. 어쨌거나 우리 정말 진심이 담긴 정체를 앞서는 우리 이용기 씨 팬분들의 사연 잘 읽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한 줄 응원처럼 우리 홍기 씨의 첫 솔로 앨범,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기자님들께서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번에 또 들려주신 노래가 또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음악 멘트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앨범, 이번 앨범 수록곡인 인형이 들려요라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저도 처음 시도하는 장르의 음악이고, 네네. 여러분들 그냥 편안히 들으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